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박하이디 약사입니다. 현재는 맷리브에 있어서 일하고 있지 않지만, 최근까지 킹스턴에서 일했었고요. 그리고 커뮤니티 파머시, 뭐 밀리터리 베이스 파머시, 그리고 컬리지에서 일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은 현재 공부를 좀더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은 제가 이제 저에 대한 소개는 거기까지고요. 오늘은 제가 소개해 드릴 내용은 코비드 후유증 및 그리고 뉴스에서 들으셨을 법한 신종 바이러스에 관해서 알려드리고자 세션을 준비했습니다. Next slide. 아마 코비드는 너무 많이 들은 토픽이라 식상하실 수도 있고 지쳐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코비드가 끝나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하시겠지만 지금도 코비드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생활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비교를 하자면 통계적으로 세계 사망률이 코비드 팬데믹 전이랑 비교했을 경우 코비드 팬데믹 시작 후에 시작된 높은 사망률이 아직도 그 사망률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코비드로 인한 사망이 아직 높기 때문에 사망률이 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요즘은 코비드 테스팅이 적어졌기 때문에 사망자의 사망 원인을 단정 짓기가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은 이례적으로 높은 사망률은 저희가 다른 일 없이 이제 사망률이 계속 높은 이유는 아마 코비드가 아직도 But아마 these different tools아직도 here, whether it's the viewing options, the sorting options, or the코비드가 아직 cooking and끝나지 dragging, or않았음을 the보여주는 file, the것입니다. grouping folders, or the windows, these are how you're going to use your file to keep all여러분이가 this stuff organized. And여러분 if you're사이트 using왜 something쓰는 like an건데요? external drive, you know, like one of these things, these can plug right into your. 네, 코비드를 앓았던 사람들은 대부분 중증으로 진행되지 않고 몇주 후에 괜찮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현재는 특히 백신을 맞은 경우에는 병원 입원으로 진행되는 중증 확률이 확실히 줄어듭니다. 현재 돌고 있는 코비드 베리안트는 오미크론인데 오미크론 경우에는 치사율이 낮고 전파력이 높아서 경증의 증상을 겪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바이러스가 계속 사라지지 않고 생존하기 위해서는 바이러스 입장에서는 숙주인 사람을 죽이지 않고 퍼져나가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유전적인 진화를 하면서 낮은 치사율과 높은 전파력을 얻게 되지 않았나 합니다. 때문에 최근에 코비드에 걸리신 분들은 아마 증상이 견딜 만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이거 별거 아니네 하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잊지 마셔야 할 것은 오미크론 자체도 중증으로 진행되는 그런 바이러스이기도 하지만 우선 많은 분들이 거의 90% 이상이 프라이머리 백신 시리즈를 이미 맞으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경증의 코비드를 앓고도 소위 말하는 롱 코비드 아니면 만성 코로나 증후군 또는 코비드 후유증에 대한 사례가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WHO 같은 경우에는 코비드 후유증을 보통 코비드 19 증상 발현 이후에 3개월 이내 발생하여 또는 최소 2개월 동안 지속되는 다른 질병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증상을 포스트 코비드 컨디션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미국 CDC 질병통제센터에서는 코비드 감염 4주 후에도 지속되는 그런 증상을 포스트 코비드 컨디션스 or 롱 코비드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Next slide. 코비드 후유증의 빈도는 지금 estimate인데요. 이제 예상으로는 10%에서 30% 정도. 이런 경우에는 사실 이제 정의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나라마다 또 다른 정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예상 퍼센티지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 10%에서 30% 정도가 코비드 후유증을 겪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코비드는 증상이 경미했던 분들도 후유증이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Next slide.
후유증 형태는 크게는 세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새롭게 나타나는 증상이거나 아니면은 코비드를 앓으면서 앓았던 그런 증상들이 계속되는 증상이 있고요. 호흡 곤란이라든지 tired, 그러니까 피곤함, 그리고 관절통이나 근육통 이런 증상은 코비드를 앓으면서 나타나는 증상이 계속되고 몇 달에 걸쳐서 계속되는 증상이라고 할수 있고요. 또는 수면 문제나 감정 기복 이런 것은 코비드를 앓고 있을 때는 몰랐는데 아니면은 일어나지 않았는데 코비드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몇 달에 걸쳐서 계속되는 증상 이런 증상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Next slide. 또한 가지는 코비드는 이 바이러스는 폐만 이렇게 타겟으로 하는 바이러스가 아니에요. 계속 이제 말씀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은 몸의 많은 신체 부위를 공격하는 바이러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중증 코비드를 앓았던 사람들은 발병이나 몇주 또는 몇달 동안 이런 바이러스의 공격을 받게 되면서 심장, 폐, 신장, 피부 내등 다기관 증후군 또는 자가 면역 질환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이런 심각한 후유증을 앓는 경우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Next slide. 그리고 마지막 후유증의 형태는 코비드 중증을 앓게 되면서 병원 생활을 길게 하심으로 인해서 회복 기간 중에서 세약증을 앓게 된다든지 근육의 쇠퇴를 앓게 된다든지 이런 세약증과 같은 증상이 오랜 기간 동안 계속되는 경우를 또 코비드 후유증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증상의 범위가 넓은 이유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신체 한 기관을 타겟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기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경조기질이나 뇌에 영향을 미쳤을 경우에 수면 문제, 두통, 사고력, 집중력 저하, 불안, 우울증, 불안증을 겪을 수 있고요. 소화기관에 미쳤을 경우에는 설사, 복통을 야기할 수 있게 됩니다. Next slide. 여기서 계속 증상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만은 또 여성의 경우에는 월경 주기의 변화를 느낄 수 있고요. 남성 경우에는 생식 기능 장애 등을 겪을 수 있습니다. Next slide. 그래서 후유증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느냐? 사실 후유증을 앓게 되시면요, 후유증에 대한 치료법은 없습니다. 증상을 치료하는 경우가 있겠죠. 잠을 못 자게 되면은 잠을 잘잘수 있게 도와주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두통이 있으면 두통약을 먹을 수 있고요. 하지만 코비드 후유증이라고 해서 그 후유증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는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미각이나 이제 테이스트 버드 후각이 이제 나가는 경우에는 없어지는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치료법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다리는 방법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다리는 방법이 있는데 이 후유증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백신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알려져 있는 후유증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백신이고요. 이 백신은 후유증이 경미한 코비드에 걸리거나 아니면 중증으로 된 코비드에 걸렸다고 하더라도 이 후유증이 나타날 수 있는 아니면 지속될 확률을 50% 이상 낮춰줄 수 있다고 지금 보고되고 있습니다. Next slide. 그러면 지금 현재 캐나다에서 전파되는 COVID-19 변이 오미크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도에서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코비드는 계속 진화되고 있습니다. 코비드는 바이러스인데요. 박테리아에 비해서 유전자가 굉장히 단순하기 때문에 변이가 쉽게 가능합니다. 예를 비교를 하자면 플루 같은 경우에도 플루도 바이러스인데요. 플루도 이제 백신이 계속 매년 맞춰서 나오는데 그것은 플루 바이러스가 계속 진화되고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다시 바이러스의 변화에 맞춰서 백신이 새로 나오는 것입니다. Next slide.
오미크론 경우에는 2021년 11월 경에 발견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알파, 뭐 델타, 알파 델타, 감마 델타, 감마 변이가 있었는데요. 아마 제일 많이 들으셨던 것이 아마 델타 바이러스가 아닌가 해요. 아, 그 이유는 델타 바이러스는 변이가 치사율이 높은 변이율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는 그런 이제 자극적인 그런 뉴스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미디어에서 많이 이제 다뤘던 이제 바이러스가 델타 바이러스의 오미크론 전에는 그 델타 이후에 오미크론이 나왔는데 오미크론이 델타를 제치고 빠르게 전파하였는데 그것은 오미크론 같은 경우에는 델타와 다르게 숙주를 죽이지 않고 전파력에 중점을 둔 변이이기 때문입니다. 넥스트 슬라이드. 비록 오미크론 같은 경우에는 치사율은 낮지만 많은 사람들이 코비드-19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숫자적으로는 델타와 비교할 만한 사망자와 입원자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적 사망률이 코비드 팬데믹 전으로 줄지 않는 이유는 이 오미크란이 얼마나 사망률에 기원을 이렇게 기여하는가 그리고 이제 사회적으로 큰 전파 피해 규모가 얼마나 이렇게 큰가라는 것을 이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론토 하수치설을 통해서 바이러스 역학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코비드 바이러스가 계속 높게 발견되는 점을 보아서 오미크란이 간과할 수 없는 변이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Next slide. 지금 오미크론 자체에서도 계속 변이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현재 알려진 변이는 BA1에서 BA5까지 있습니다. 이런 변이들이 새로운 이름이 아니라 오미크론이라고 명하는 것은 이 스파이크 프로틴 유전자 변이가 아주 크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오미크론 변이가 맞고요. 오미크론 안에서 다시 서브타입으로 나눠서 BA1, BA2, BA3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아마 헷갈리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생각해 보실 거는 바이러스가 변이가 계속 된다고 해도 스파이크 프로틴 자체가 아주 다르게 바뀔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스파이크 프로틴을 통해서 우리 몸의 세포에 딱 안착이 되는데 그것이 너무 다르게 되면은 몸에 안착될 수가 없어요. 제가 비교를 하자면은 신발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하이힐이나 부츠는 형태는 조금씩 다르지만 신발 사이즈나 입구, 그 신발 발 모양에는 변함이 없는 것을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은 백신을 만드는데 유용하게 쓰이고요. 또 몸에서 항체를 생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Next slide. 자, 바이벨런트 백신에 대해서 아마 궁금하신 점이 많으실 텐데요. 바이런트 백신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타입의 바이러스, 스파이크 프로틴 유전 물질을 제공하여서 오리지널 코비드 바이러스와 오미크론 타입의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를 생산할 수 있게 몸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트레이닝을 시킵니다. 제가 아까 계속 신발에 대해서 이제 어날로지를 해서 말씀드리는데요. 부츠에 하이힐을 달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츠 쉐입인데 하이힐을 달게 되면은 저희 면역체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부츠이기도 하고 하이힐이기도 하기 때문에 부츠도 걸러낼 수 있고 하이힐도 잡아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진화된 백신을 통해서 인간의 면역체가 트레이닝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궁극적으로 저희가 원하는 것은 인간의 면역체가 이렇게 진화된 백신을 통해서 common element,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부츠냐 하이힐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거는 신발이라는 것을 결국 기억하여서 저희 항체가 모든 신발을 다 걸러낼 수 있는 그런 트레이닝을 시키는 것이 지금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이 백신은. 하지만은 아직 우리 면역체가 이렇게 빨리 걸러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이러스가 지금 계속 변화하고 있지만 진화된 백신은 지금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더 많은 데이터와 클리니컬 트라이얼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사이언티스트들이 지금 원하는 것은 이 진화된 백신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 면역체가 이 바이러스의 가장 공통 분모를 찾아내서 이것을 빨리 걸러낼 수 있는 것, 이것을 지금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파이저 백신과 모더나 백신이 지금 새로 나왔는데요. 처음에 나온 것은 모더나 백신이고요. 모더나 백신 같은 경우에는 이 클리니컬 트라이얼, 그러니까 휴먼 데이터 지금 트라이얼이 빨리 끝났기 때문에 모더나 백신이 먼저 나왔어요. 캐나다 경우에는 먼저 승인을 받았습니다. 승인 대상은 이제 백신 대상자는 18세 이상이고요. 오리지널 바이러스와 그 오미크론 BA.1 베리언트를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파이저 백신 같은 경우에는 후에 승인을 받았지만은 12세 이상을 타겟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미크론 BA.4, BA.5로 지금 베리언트를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마 왜 이렇게 베리언트가 다른 것을 타겟으로 하고 있고 백신 두 개가 나왔으니까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느냐 이런 궁금증을 가지신 분들도 많은데 사실 기억하셔야 할 것은 신발을 찾을 수 있도록 면역체를 트레이닝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이폰으로 예를 들자면 아이폰이 계속 바뀌어서 뭐 12에서 13, 14로 지금 14까지 아이폰이 나왔는데 그렇게 나왔다고 해도 가장 기본적인 성능은 바뀌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베리언트를 다른 것으로 타겟을 해도 면역체가 이 바이러스를 찾아내는 항체를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역할, 이것을 트레이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 이두 백신은 크게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데이터를 봤을 때도 파이저와 모더나 효과는 아주 비슷하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오리지널 백신을 부스터했을 경우에도 이 새로 나온 백신에 비해서 효과가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 않거든요. 하지만은 당연히 캐나다에서는 조금 더 효과가 높은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 링크를 열어보실 수 있는지 혹시 넥스트 슬라이드 해주시고요. 링크를 열어보실 수 있으세요? Hi, Dr. Bismarck. Fine, thank you. How are you? 여기 14페이지를 봐주시면 이건가요? 이건가요? 네, 그거 네, 쉐어해 주시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말로도 설명을 해드릴게요. 사실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플로우차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온타리오에서 제공하는 플로우차트예요. 여기서는 누가 이제 부스터를 맞아야 하는가, 언제 맞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플로우차트가 나와 있는데요. 사실은 부스터 백신 같은 경우에는 6개월 간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6개월 간격을 했을 때 저희 면역 체계가 좀더 효과적으로 면역을 부스트할 수 있다는 그런 데이터가 나와 있기 때문에 6개월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면역 체계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나 나이가 많으신 분들 또는 다른 질병을 앓고 있어서 원래 좀더 코비드에 걸릴 확률이 많고 중증으로 진행될 확률이 많은 분들에 관해서는 3개월 이후에 코비드 부스터를 맞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 헷갈리시는 경우에는 이 플로우차트를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스타트에 보셔서 65세 이상이냐 아니냐 아니면은 임신 중이거나 아니면은 면역 체계에 문제가 있는 그런 병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은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3개월 이후 지난 백신 맞은 기간으로부터 3개월 이후 또는 코비드를 앓으셨다면 코비드를 앓고 난 다음에 3개월 이후에는 코비드 백신을 부스터를 맞는 것을 권장하고 있고요. 이 크리테리아에 지금 들어가지 않으신 분들은 6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부스터를 맞는 것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시 슬라이드로 돌아가실게요.
지금 현재 백신을 예약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웹사이트 온라인을 통해서 COVID-19 백신 폴더를 통해서 예약하시는 방법이 가장 편리하고 빠르고요. 또는 인터넷의 이용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전화를 통해서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많은 약국에서도 바이올랜 백신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백신을 제공하는 약국에 문의하시면은 바이올랜 백신을 또 맞으실 수 있습니다. 패밀리 닥터 같은 경우에는 거기 지금 백신에 참여하는 의사인 경우에는 백신을 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의사를 통해서 또 받는 방법은 조금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Next slide. 그러면 코비드는 이제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마 몽키폭스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슬라이드를 준비했습니다. 원숭이 두창은 2022년 5월 이후에 유럽과 북미를 중심으로 해서 다수 국가에서 감염 사례가 유행하고 환자가 증가하고 또 지역이 확대되고 있는 이런 바이러스입니다. 사실 원숭이 두창 같은 경우에는 1958년에 실험실 사육 원숭이에서 처음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원숭이 두창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그리고 1970년도에 콩고에서 인체 감염 첫 사례가 보고되었고요. 그 이후로는 사실은 이건 풍토병이기 때문에 중앙아프리카나 서부아프리카 열대우림 지역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풍토병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원숭이 두창 같은 경우에는 한부나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가 묻어있는 그런 침구나 수건 같은 물품을 접촉하거나 만졌을 때 전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감염자와 가까이 대면 접촉을 하는 중 재채기나 기침에 의해서 호흡기 방울로도 전염될 수 있습니다. 성관계에 의한 원숭이 두창 전염은 알려지지 않았고요. 그 말은 이 바이러스가 성매개 감염, STI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성활동 중 밀접 접촉으로 감염될 수 있습니다. Next slide. 증상 같은 경우에는 2주에서 4주로 지속될 수 있으며 대부분 두 단계로 발생하게 됩니다. 발열, 두통, 림프 부종, 피로에 의해서 시작된 다음에 나중에 두드러기, 수포 증상을 일으키는 그런 단계로 진행되게 됩니다. 잠복기는 1주에서 2주로 알려져 있고요. 여기 원숭이 두창에 대한 특별한 치료법은 없습니다. 뭐 여러 가지 항바이러스 제가 지금 시도되고 있으나 현재 알려져 있는 치료법은 없고요. 원숭이 두창이 백신은 가능한데요. 임바뮨이라는 백신이 지금 나와 있기는 하고 또 캐나다에서 지금 구할 수 있는 백신입니다. 그리고 캐나다에서 지금 비축을 하고 있고요. 이 백신은 바이러스에 노출되기 전에, 백신은 대부분 노출되기 전에 받는 것인데요. 노출되기 전에 또 효과가 있지만 노출 후에도 14일 안에 백신을 받게 되면 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백신 같은 경우에는 특정 위험 그룹에 한해서 보급하고 있는데요. 이 이유는 현재 원숭이 두창이 이 위험 그룹 안에서 많이 전파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많은 대중들에게 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위험 그룹에 있는 그룹에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백신을 지금 보급하고 있습니다. 위험 그룹에 있는 사람들은 뭐 two spirit non binary transgender 아니면은
gay, bisexual, 또는 남성과 성관계를 갖는 남성, 이거나 해당 커뮤니티에 속한 사람과 성관계를 자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분들에 한해서 지금 백신을 보급하고 있고요. 그 이 크리테리아를 맞는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또 다른 위험 요소가 있는 분들에 한해서 지금 백신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Next slide. 현재 통계적으로는요, 몽키폭스 같은 경우에는 1,435 케이스가 지금 알려져 있고요. 하지만은 이로 인해서 사망자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hospitalization, 이제 입원 이것으로 병원에 입원한 케이스는 지금 현재까지 42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Next slide. 두 번째로 알려드리고 싶은 바이러스는 지금 현재 미국 뉴욕에서 9년 만에 등장한 소아마비, 폴리오 바이러스입니다. 폴리오라고도 불리는 소아마비는 바이러스이고요. 이 바이러스는 주로 오염된 물을 통해서 전염되며 신경계를 공격해서 마비를 일으킵니다. 폴리오 역시 치료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을 통해서 예방이 가능합니다. 소아마비 같은 경우에는 전염성이 굉장히 높고요. 따라서 신경에 영향을 미치고 영구적인 근육 쇠약, 마비, 기타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 치명적인 바이러스입니다. 감염 경로는요, 오염된 물질이나 물 삼키거나 오염된 표면을 만진 후에 입을 만짐으로써 장내 바이러스, 장 안으로 들어가서 확산되는 이런 경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감염자가 기침을 하거나 재채기를 할 때 배출되는 비말을 통해서 확산될 수도 있습니다. 감염은 보통 장에서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뭐 근육을 제어하는 뇌와 척수에 퍼지게 됩니다. 현재는 백신으로 인해서 선진국에서는 소아마비 유행은 크게 사라졌습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은 새로운 소아마비의 감염을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예전에는 많은 노인들이 이미 바이러스에 노출되었었기 때문에 소아들에게만 보인다고 해야 해서 소아마비라는 명칭을 얻게 되었고요. 소아마비 백신은 정기적인 아동기 예방 접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에서 태어난 아기 같은 경우에는 폴리오 백신을 이미 그 정기적인 예방 접종 그 리스트에 들어있기 때문에 백신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백신은 95%가 넘게 효과적인 효과적 그런 95%가 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의해서 이제 보셔야 할 것은 사실 이제 소아마비 바이러스가 검출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역학 조사를 했을 때 록랜드 카운티의 소아마비 백신 접종률이 37%에 불과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낮은 백신 접종률이 소아마비의 팬데믹 또는 이제 바이러스 아웃브레이크를 불러오지 않았나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Next slide. 그래서 이게 제가 준비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how to prepare winter 해서 날씨가 얼마나 추우냐에 따라서 얼마나 많이 옷을 겹쳐 입어야 되냐, 모자를 써야 하느냐, 부츠를 신어야 되느냐, 이런 거 이제 다이어그램으로 보실 수 있는데요. 이것을 저희가 이제 저희에게 적용을 하자면은 사실 백신을 맞고 준비하는 과정은 이 사람의 팩터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얼마나 다른 면역체계, 스트롱한 면역체계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은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다른 질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당뇨라든지 아니면은 COPD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질병 다른 만약에 감기나 뭐 플루에 걸렸을 때 중증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확률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질병을 가지고 계신 경우에는 특히나 좀 더 많이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실 2년 동안 코비드 팬데믹으로 인해서 플루라든지 아니면 커먼 콜드 감기라든지 이런 감기들이 돌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면역 체계가 이것을 잊고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타이레놀, 지금 베이비 타이레놀이 약국에서 찾기 어려운 거 알고 계시죠? 아기들이 갑자기 타이레놀이 많이 필요하고 또 감기에 많이 걸렸던 이번 여름에 특히나 많이 걸렸던 이유는 지난 두 겨울을 이런 바이러스에 노출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이 면역 체계가 준비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감기에 많이 걸리고 감기에 걸리면서 좀 더 많이 앓는 그런 형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번 겨울은 플루까지 겹쳐서 아마 좀 더 심화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OVID-19 부스터 백신에 대한 그런 중요성이 좀 더 많이 야기되고 있고 좀 많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COVID-19 부스터 백신은 꼭 맞으시기를 제가 권유하고요. 거기에 맞춰서 플루 백신도 이번 해에는 꼭 맞으셔야 맞기를 지금 권유하고 있습니다. 뉴모니아 백신 같은 경우에는 65세 이상인 분들은요. 뉴모니아 백신을 다시 점검하셔서 내가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체크를 하셔서 꼭 한 번은 맞으셔야 합니다. 뉴모니아 같은 경우에는 폐렴이죠. 폐 조직의 염증 반응을 보이는 질환인데요. 기침, 가래, 호흡 곤란과 더불어서 구토, 설사, 두통, 피로감 같은 증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사실 폐렴은 주요 원인은 박테리아인데요. 이 박테리아 균은 사람 코와 목에 살고 있는 흔한 세균이에요. 그렇지만은 나이가 들고 이제 나중에 코비드가 걸린다든지 플루가 걸리게 되었을 경우에 이 기관지의 균 저항력이 약해졌기 때문에 이 박테리아가 다시 활성화되어서 그래서 폐렴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특히 흡연을 하시는 경우에는 기관지의 성호활동이 줄어들어서 호흡기 질환이 좀 더 심화되는 경우를 보실 수 있습니다. 독감의 대표적인 합병증이 또 폐렴구균, 폐렴이기 때문에 이 폐렴 백신은 꼭 알고 계셨다가 특히 65세 이상인 분들은 꼭 의사와 상의하셔서 맞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싱글 백신 같은 경우에는 싱글 백신은 아마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서 싱글 백신이 또 중요한 이유는 싱글 백신 같은 경우에도 허피 조스터 바이러스인데요. 또 저희 몸이 약해졌거나 면역력이 낮아졌을 때 이 몸 안에 있던 싱글 허피 조스터 바이러스가 다시 활성화되어서 싱글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싱글을 한번 앓게 되시면은 이 후유증이 굉장히 심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생활에 많은 어려움과 그리고 평생 앓고 계실 앓을 수 있는 신경 페인 그런 여러 가지 후유증이 있는데 코비드를 앓게 되거나 인플루엔자, 플루를 앓게 된 경우에는 몸의 면역 체계가 많이 약해지기 때문에 코비드를 낳거나 플루가 나았다고 해도 몸에서 다시 이 면역 체계를 높일 수 있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싱글로 다시 싱글을 재활성화해서 싱글이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세요. 그렇기 때문에 싱글 백신도 잊지 말고 맞지 않으셨다면은 50세 이상인 분들은 꼭 의사와 상의하셔서 싱글 백신에 대해서 논의하시고 맞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제가 여기까지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고요. 이제 넥스트 슬라이드 해주세요, 지사님.